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크리스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샬롬 청년들이 우리들의 영적 그 정신이, 영적 무장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내가 뭘 이루었다, 뭘 성취했다, 뭘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성공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냐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취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동행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할 때 내가 뭘 이루었다? 뭘 만들었다? 난 누구 새겼다? 난 누가 멋있는 애하고 지금 지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성취했다, 가졌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얼마나 내가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한 주간도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했어. 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거든. 난 주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의식 속에서도 보면 전부 다 세상에 눈이 다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세상에다 한눈 팔고 거기다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오는 거 외에, 내가 찬송가 부르는 거 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찾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세상을 보고 온 뒤부터 그가 말하잖아요. 하늘의 것에 비해 보니 세상의 것은 배설물 같더라. 원색적으로 보면 사람의 인분과 같더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늘의 것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못 봐요.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 사니까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여기 꽃은 국화는 국화의 꽃향기가 있고 장미는 장미의 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요. 그건 생명의 향기예요. 썩는 죽은 냄새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성취가 가치관이 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영적인 계보를 보면은 아이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애 낳고 죽었다, 동행했다. 이거 외에는 자랑한 게 없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세상에 한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성경엔 기록이 안 돼요. 오직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한 삶이냐는 거예요. 미스 김, 미스터 김, 돈이죠. 미스 김이나 미스터 김이나 쇠금자 돈. 오직 나는 돈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일까? 왜 우리가 약호가 죽어 있을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테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그분만을 사랑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에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뭘 위해 살아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성읍을 세웠다. 우리 애가 자식을 낳은 그 아이가 야발이 목축업으로 성공했다. 유발이 음악가로 성공했다. 두발가인이 기술자로 성공했다. 이 출애굽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내 아이들을 해를 입히는 자는 라발이 하는 얘기인데 해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77배로 보복을 했다. 아이고 뭐고 없이 다 자기는 보복을 했다. 내 성공하는데,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데 나에게 회방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놔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를 거기서 딱 끊어버리고 다른 씨를 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셋이죠. 셋.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샬롬 공동체가 얼마나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함께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놈이 여기 들어있으면 이거 바람둥이에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여기 꽉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없어야 돼. 난 그분만을 사랑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도 내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그게 간음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사랑해야지 육적으로는 이 사람 사랑하고 생각과 마음은 딴 사람과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데 생각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꽉 차 있어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인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도 아 이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배하고 있죠? 사람은 진짜 악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손녀딸, 외손녀딸을 보니까 둘째 애를 낳거든, 둘째. 둘째를 낳는데 큰 애가 이제 21개월 됐어요. 21개월 되고 둘째인데 엄마가요, 애기만 쳐다봐도 용서를 안 해요. 나 외에 다른 데 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안고 가도 엄마 안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오나 안 오나. 그리고 자다가도 그런데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오는데 아빠가 옆에 있어도 안 된대요. 왜? 애를 내가 이 동생한테 엄마를 뺏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심해요. 좀 심해. 그래서 그게 뭔가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니까 엄마가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이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이런 것과 똑같대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첩을 데리고 들어온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갖는데 애가 자기를 배신했다, 자기를 배반했다, 어떤 애를 데리고 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샘이라는 게, 그 질투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악이 먼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나를 꽉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꽉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 지배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품대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꽉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으로. 자다가도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데잖아요. 수술 오고 나서 딱 깨어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입에서 딱 내면 돼. 근데 지금 여기 남편이 있어요. 근데 딴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오고 깨어날 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면 누굴 찾아요? 엄마! 그러죠. 되게 엄마 그러죠. 안 그래요? 엄마 그러죠? 아버지! 하는 사람 없어요. 뭐 아빠 좋아 그래도 딸들이 뭐 아빠 좋아 근데 깜짝 놀라면 아빠! 이런 사람 없어요. 깜짝 놀라면 엄마! 그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를 내 속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엄마요. 엄마. 엄마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불쌍한 게 남자예요. 예. 힘 있는 것 같아도 아쉬우면 아빠를 찾지만 나중에 놀랄 때 보면 엄마를 찾아. 그만큼 엄마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 찾아요? 누가 야! 그래, 마야!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꽉 차 있으면 깜짝 주여! 이래야 되거든. 생명의 위급이 왔을 때 엄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저는 예수님이 꽉 차 있었다는 걸 어느 때 느끼냐면
전에 제가 한 번은 차를 몰고 저 성남에 있는 그 임마누엘 기도원의 집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었거든, 겨울. 그러니까 제가 차를 직접 몰고 가는데 차가 사거리에서 조금 빨리 달리면 건너갈 것 같아요. 그 신호등이 안 바뀌어가지고 조금 속도를 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거기가 빙판이었어요. 빙판이었는데 차가 삐익 하고 도는데 저쪽에서 대형 버스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순간에 무슨, 아,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저쪽 버스도 서질 못해, 거기가 빙판이라. 그래가지고 그 버스도 나를 보고 이렇게 운전수하고 나고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어요. 이거 부딪히는 거 정면 충돌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주야! 거기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했는데 제 차가 거짓말 아니야. 한 0.5cm 차이로 슉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가 안 받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생각하다 보면 그 성남 사거리만 딱 보면 주여밖에 생각 안 나. 그때 만약에 내가 엄마! 이랬으면 죽었어. 죽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주여를 찾고 있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다급할 때,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꽉 차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꽉 차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전에 와서 부흥했던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정말, 저는 이렇게 같이 앉아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만 앉기만 하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리고 방언 기도래요. 그래서 내가 옆에다 창피해가지고, 야, 좀 철저하면 안 되겠냐? 차 안에서 지하철 앞에 다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덩치는 얼마나 커요? 키가 그 사람 1m92가 돼요. 그 덩치도 그거 이런 거 완전히, 그 사람은 몇 킬로냐 물으면 안 돼요. 몇 톤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한 번은 그분이 버스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이게 차가 키가 크니까 차가 이게 머리가 단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하려면 들어놓으서 한대요. 키 적은 것도 복이요. 나는 들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으면 돼. 근데 그 친구는 머리가 다니까 들어놓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들어놓아서 운전하다 보니까 차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근데 사고는 안 났는데 오는 차가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 미안하다고 손을 흔들었대. 미안하다. 그런데 차를 가서 딱 가로막더래요. 내리더니 막 같지 않은 사람이 막 욕을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누워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누워서 그러니까 더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내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꼭 내려야 되겠냐고. 그래서 내리라고. 그래서 딱 내리니까 골리앗이거든요. 워낙 거구가 딱 서버리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덩치로 한몫받다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예수. 그 지난번 얼마 전에 저 백광진 목사님이 계시는 그 저기 성남, 저 어디냐, 저 잠실에 있는 잠실동 교회, 그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축사를 하러 갔더니 그 친구가 설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 있는데 아, 옆에서 창피해서 못 앉았겠어. 아, 저 덩치 큰 놈이 진동을 하는 거야. 아니, 등치 큰 놈이 아니고 등치 큰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부러웠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 앉기만 해도 주여 아버지. 뭐 해도 아버지. 주여. 아차차차차차차.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크게 쓰시더라고요. 늘 하나님이 어디 곳에 가든지 한국 전국 강산에 가면서 그분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왜 그럴까? 그분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게 힘들지 않죠.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집 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안 줘요? 자식도 사랑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주고 또 주고 시집 갈 때까지 다 해주고 장가 갈 때 다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 낳고 나봐라 그것까지 봐준다? 왜 그러겠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겨야 돼요. 일을 하라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막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 디렉터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스스로 결정해서 보고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결정해서. 지시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스스로들 너희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저렇게.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서 헐 사람이지만 허락을 해서 할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하는 거 이게 우러나와야 힘들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러분 추수감사할 때 돼지저금통 자원해서 그 담은 거 그래가지고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오늘 보니까 106만 얼마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다. 지금 집에다 모셔놓고 아직 돼지를 굶주리게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허기지게 해서 되겠어요? 돼지를? 좀 먹여주세요. 돼지를 먹여줘서 그걸 가지고 오면 또 이렇게 가난한 분들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겨울이 왔을 때 작년처럼 노인들 문풍지도 해주고 전기 뭐야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보일러도 좀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를 자꾸 전해줘야 돼요. 죽어가는데 저가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호의 사건에 이미 다 시신이 죽어져서 누군지도 몰라요. 이미 살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6억 5천씩 써요. 그 시신 하나 찾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에 시신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6억 5천의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찾아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지만 우리는 그 정도 돈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꿈이 있는 자와 함께하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하늘에 꿈을 가져야 돼요. 여기 성경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덩치는 작아도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은 적어도 꿈은 얼마든지 크게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징기스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을 이루지만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본도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꿈을 안 가지면 꿈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밑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꿈을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 네 아버지 집 품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는 거냐? 미래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세계 어느 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분 없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창대하죠. 미국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에브라임. 링컨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몰랐어요? 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할렐루야. 요즘에 인터넷에 딱 쳐보면 예수마을교회도 얼마나 창대해졌는지 몰라요. 예수마을교회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수마을교회가 아니야. 이름이 좋은가 봐. 여기도 예수마을, 저기도 예수마을. 목포 가니까 목포에도 예수마을교회가 있어. 여수 가니까 여수에도 목포 예수마을이 있어. 광주 갔더니 광주도 예수마을이 있어. 또 예, 서울 저기 저 도봉동에도 예수마을이 있어. 부천에도 예수마을이 있어. 예수마을이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예수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마을은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몰라서 되겠나?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대케 너의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내 자손이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더라고. 꿈을. 그냥 아버지처럼 우상을 만들어 팔다가 그냥 농사나 짓다 죽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크게 준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꿈 없는 사람과 함께 안 해요. 꿈을 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비전을 품고 있냐고요? 우리 샬롬 공동체가 비전과 꿈을 품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마을, 목장 이렇게 모일 때 자꾸 꿈에 비전에 대해서 나누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죠. 모세도 어려서부터 엄마가 꿈을 심어줬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된다. 애굽에서 구원해야 된다. 모세는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꿈이. 그런데 그가 꿈이 있는데 환경이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강권에다가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꿈이 없었다면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썼어요. 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먼저 그냥 나왔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백성 뭐였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기는 지금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의 꿈을 품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 함께 안 해요. 우리는 늘 요셉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셉이 뭐 머슴살이도 하고 그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우물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 건 아니야. 나빠졌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있는 것만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쁜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한다. 뭐예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다른 애들보다 환경이 나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그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지고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쇠사슬이 풀려요. 감옥이 열려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간수장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하루아침에 뭐가 확 바뀌어져가지고 무슨 뭐, 어? 알라딘 뭐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주인님 뭘 부탁하십니까? 누가 그랬대잖아요. 시골에 사는 노총각인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라딘 램프에서 탁 나오더니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하면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잖아요. 근데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그다가 한 번에 그냥 돈, 여자, 결혼 그랬다는 거예요. 돈, 여자, 결혼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싶어서 돈, 여자, 결혼 그래가지고 돈, 여자하고 결혼시켰다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돌아버린 여자하고 결혼했대. 그러니까 사람 보세요. 너무 욕심 부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잠언 29장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묵시가 없다는 건 뭐예요? 꿈이 없다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산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그분을 극진히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뭘 섬기는데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섬기는데. 세 번째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한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 자체가 꿈이거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제자들에게 말, 저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아버지여 저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주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듯이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감자가 눈이 있죠. 감자 눈 있는 데가 생명 있는 거예요. 근데 감자를 거기를 잘라서 심어요. 심으면 감자가 죽어요, 썩어요. 감자가 죽어요, 썩어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썩어요. 내 성경에는 죽는다 그랬어. 여러분 성경에는 썩는다 그랬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어디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감자도 눈이라고 하는 자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썩는다는 자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감자 자체는 죽은 거예요. 근데 땅 속에서는 죽어 있는데 바깥으로는 줄기가 나와 있어요. 감자라는 건 없어졌어요. 줄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때가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감자가 열려 있어요. 감자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핵감자라고 그래요. 핵감자. 뭘 그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감자가 생기니까 핵감자잖아요. 고구마도 썩어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고구마 자체가 죽어요. 근데 바깥 줄기가 있어요. 그걸 잘라서 심어 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뭐가 열려요? 고구마가 열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 와, 대단하시네요. 그걸 핵고구마라고 그래. 핵고구마. 새로운 고구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하냐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줬다고요. 우리 사람도 죽어요. 똑같이 우리도 죽어요. 썩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죽어요. 그래서 시체는 썩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린 죽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다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 몸이 땅 속에 있던 우리 몸이 썩어져 없었던 우리 몸이 재가 된 우리 몸이 죽었는데 살아요. 감자가 다시 들어오듯이 고구마가 다시 생기듯이 내가 다시 살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햇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지. 열매 고구마나 감자는 핵고구마 핵감자지 사람 보고 햇사람이라 하면 어떡해요. 새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냐를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말을 해야 재미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우린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그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미 호흡이 끊어 사람이 보기에 죽은 자고, 죽은 자는 뭐냐?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시체가 영혼 없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답은 좀비요. 좀비.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좀비. 요즘에 영혼 없이 예수 없이 움직이는 걸 좀비라고 그래요. 또 오늘부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비야. 그러지 말고 또.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가 없으면요. 그 생명 없는 계란은 무정란은 절대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짓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새 사람으로, 햇사람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화장해도 살아요? 살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뭐 화장을 사람 안 죽으면 물에 고기가 뜯어먹은 사람은 그러면 뭐 고기가 되겠네? 안 그래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이 믿음대로라는 말은 엘피조 메논이라는 말인데 내가 믿는 만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만큼.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섬기는 거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거다. 믿음으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꿈대로 크게 이루어 주실 걸 분명히 믿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길 바라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다 소망을 두세요. 위의 것. 저 위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결단의 찬양 한번 합니다.